젊음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은 것은 오래전부터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늙어서 아프고 그러다 죽음을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뛰어난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수명 연장의 꿈은 이루어졌지요. 하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노인 인구 비중은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또 다른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노인성 질환 및 만성 질환의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후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인력 부족, 노인들의 의료 비용과 사회복지 지원 비용 발생 등 국가와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율 문제도 시급하지만 병들고 아픈 노인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